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듣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 힘 있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한 해도 복받은 자로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늘그 복받은 자로서 또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셔서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우리 인간들이 개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이럴 것 같으면은, 막 공짜로 뭐, 막 이렇게 오는 거, 어떤 그렇게, 육신에게 좀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복 자체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은 뭐다? 부자 되는 것이겠죠. 그죠? 부자 되는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복은 뭐겠어요?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국회의원 당선되는 것이고, 그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대학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고, 요즘엔 대기업 취업할 것 같으면은 고시 합격한 것 똑같아요. 프랜카드를 붙여놓는다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게 사람들마다 각자 바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러냐? 항상 우리는 성경적 사관을 가지고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다 따를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이 과연 복이 무엇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걸 알아야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이럴 것 같으면은 우리 일상에서 주어지는 좋은 혜택들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주어지는 행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은 사람이다. 복은 뭐냐면 복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라고. 그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이다? 복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복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겠어요? 죄인 구원하는 것들이죠. 에덴 동산에 살던 자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쫓겨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저주했잖아요. 그죠? 저주. 그 저주는 왜 저주를 한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은 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죄 사함 받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면 죄인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죄인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것이 곧 뭐냐? 복의 근원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의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시편 1편을 읽고 대부분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 말씀 자체가 곧 뭐냐? 시편 1편의 이 말씀 자체가 예. 그 사람의 복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복 이 직역을 하면 문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를 예? 그 사람을 남성 명사로 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누구냐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남자를 보내주셨어요. 한 남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있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아시레이 하이시라 그러는데 아시레이가 이게 곧 뭐냐 복이라는 말이고 하이시는 이시는 남자고 이샤는 여자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와 여자를 할 때 이시 이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하이시라 썼다면 이거는 그 남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목한 그 남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목한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땅에 남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이 세상 자체에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씨를 가진 분이고 씨를 가졌다 이 얘기는 생명을 주관하시면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럼 이 세상에 피조물들은 생명이 가진 자가 없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 말한단 말이죠. 그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남자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한 남자,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로 왔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기 백성은 뭐로 있느냐? 여자로 있는 거예요. 여자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여자에게 뭐를 주느냐? 자기의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을 주잖 말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그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자의 남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남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남자를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여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란 얘기예요. 복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그럼 복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죠. 그럼 시편 1편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따라오시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펴더라도 누구 이야기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아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백성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 자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리지.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이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시편 1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악인의 깨를 쫓아내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복 자체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죄를 즐거워하느냐? 복 있는 분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신자는 왜 이 죄를 멀리하느냐? 복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같이 쫓아가는 것은 그 속에 복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떡을 쫓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떡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복이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떡이 아니고 말씀이다 해서 자꾸 쫓아가게 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 실력이에요? 우리 주님 실력이에요? 우리 예수님 실력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야.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했다. 누구 섬기고 베풀었다.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그런 걸 되게 즐겨 하신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그 뭐냐? 은혜를 베푸고 자비를 나누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고. 이 예수님이 야, 주특기 주특기. 그럼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여러분 인생은 종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본성과 반하는 일들을 자꾸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손해 봐요. 그래도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안 열리지. 절대로 열리질 않지. 그럼 이제 지갑이 열린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은 또 묻는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겠어요? 아,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세요. 돈이라면 돈 하는 사람들이 에?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려 가지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섬기고 하다못해 교회 연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하고 섬기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충성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냐?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복 있는 사람. 응?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 여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 이거 참. 그냥 이거로 그냥 그 설교를 끝내도 좋겠어. 그냥 1년 내내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은 여자로 살고 싶어. 저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저는 여자 입장이잖아요. 여자 입장. 따라 합시다. 여자는 다고 하는 자다. 여자 특징이 뭐냐? 여자는 땅이고 하나님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하늘을 주는 기쁨으로 살고 땅은 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받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입장에서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는 땅이에요. 그럼 땅은 뭐 해야 된다? 받아서 산물을 내는 거예요. 땅이 저절로 산물을 내는 거 없어요. 하늘에서 줘야 하늘의 걸 받아서 산물을 낸다니까. 그게 여자라니까. 여자가 지 혼자 알아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 씨를 줘야 돼요. 아멘? 자,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예수를 넣어준 거예요. 마리아 속에 예수를 넣어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지. 내가 마리아야. 우리가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마리아만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뭐를 주느냐? 하나님 씨를 줘요. 그 아들을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두가 마리아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성령으로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게. 그럼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그 마리아 인생에 있어가지고서 처녀가 아를 임신을 했다. 이건 맞아 죽을 일들이에요. 인생 차압당하는 거. 인생 차압당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재해주고 잉태 딱 시킬 것 같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차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의 일생이 그런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씨가 그 여자를 주장을 하잖아요. 씨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를 주장을 한다니까.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몸의 모든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메커니즘 자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를 실제 주장하는 건 누구겠어요? 아이지요. 그 아이가 엄마를 주장한다니까.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 일생은 뭐 하냐? 예수를 낳고 하는 그게 일생이에요. 예수를 낳는 일생. 아멘?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렇다니까. 복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았다. 그 여러분들 사업 잘 되는 그게 복이 아니고 월급 많이 올랐다 그게 복이 아니고 로또 된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 신자의 복은 뭐냐? 복이신 분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이 이게 복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복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요. 그래서 신자만이 복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 복받기 좋아하죠? 그죠? 그 세상 사람은 복받기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 정하는 복이 있잖아요. 사업 잘 되고 뭐 로또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이잖아요. 신자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 그럼 신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내 일생이 모두 예수화되는 이것을 신자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2023년도 첫 시간에 얘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은 nothing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세상에 잘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인정하시고 죄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죠.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복을 품고 사는 사람. 아멘?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신 분이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인이신 분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 그래. 오, 너 인생 성공된 인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가 예수가 없어. 그러면 너는 망한 거야. 너는 망한 거야. 세상이 아무리 잘해도 그 속에 예수는 망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오셔가 심판할 때 누구 중심으로 심판해요? 잘생긴 순으로 하겠어요? 재산 많은 걸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누구 중심으로 해요? 그렇죠.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잖아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 아들을 그 속에 점지를 탁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질 것 같으면 아를 낳을 때 누가 점지해 준다 그래요? 삼신할머니라 그러죠. 그 삼신할머니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점지해 줬다니까. 누구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 속에 점지를 해줘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전해지죠. 아멘? 이걸 또 좀 의역을 하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며느리로 점지가 됐다니까. 안 기뻐요? 우리 하나님의 며느리, 하나님께서 저건 내 며느리다 해가지고 점지를 해놨어. 그 정한 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속에 쏙 보내가지고 있어. 그 며느리를 뭐 해야 된다? 아들을 낳는 사람이지. 그럼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낳아야 돼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아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복 받은 자예요. 아멘? 복 받는 자가 아니고 복 받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복을 받은 자여,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감탄사. 근데 이 복 있는 자여 이렇게 할 때 이게 계속 뭐냐면은 동사예요. 동사인데 뭐냐면 이거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역사를. 그럼 계속 역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뭐니까 이게 위빙하는 여기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무브먼트. 여기서 운동을 한다니까.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늘의 그것들을 우리 속에 계속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그럴 것 같으면 복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 이걸 또, 아, 이거 얘기하면, 아, 이게 또 19금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느끼는 건 단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저 은혜 뭡니까 찬송하는 것이 한 번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감동을 해준다. 감동. 제가 이것을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가 멀티 오르가즘 느끼는 것이라고. 아, 이런 얘기. 제가 이게 외설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 좀 이해되세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파장이 계속 우리에게.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떨려, 막 감동이 돼. 여러분들 감동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괜히 눈물이 줄줄줄줄줄. 그냥 뭐 별 거 아닌데도 혼자서 줄줄줄.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막 물 밀듯이 밀려오는 거, 물 밀듯이 밀려오는 거. 그런 삶을 이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복이신 분이 우리 안에 돌아가지고서 계속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 계속 우리에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터치를 해줘.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그 복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막 기쁘고 말이야 설레게 하고 막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그걸 지금 이 시편을 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1편에서 이게 안 되면 이 시편은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럼 시편 1편은 뭐, 시편은 뭐 누구냐? 글자 그대로 이게 하는 찬송이잖아.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 찬송이에요. 찬송. 쉬운 얘기로. 그럴 것 같으면 이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 찬송께 하는 것이 뭐냐? 복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찬송케 하는 것이죠.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한다, 감사를 한다 이런 것도 내 실력이다. 내 안에 계신 복의 근원이신 그분 실력이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실력이죠. 예수님이 찬송이고 예수님이 감사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찬송을 우리 입술로 대신하는 것이죠.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찬송케 하고 예수님이 감사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그건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주님의 것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살도록 계속 간섭을 해준다는 거예요. 계속 간섭해. 그래서 복을 계속 뭐하냐 우리에게 이 복이 살아가지고서 운동을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잉태 되잖아요. 임신이 되잖아요. 그럼 임신된 요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지가 꼬물락꼬물락꼬물락꼬물락 계속 시절을 쫓아가지고 이것이 꼬물락꼬물락 하면서 뭐하냐 점점 자라가지요. 어느 자리까지 자라가요? 아버지 씨를 줬잖아. 남자의 씨를 줬잖아. 그럼 그 남자의 씨 정자 속에 누구 DNA가 담겨있어요? 남자의 DNA가 담겨있죠. 아버지의 DNA가 담겨있죠. 그럼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자양분을 먹고서 계속 자라가. 꼬물락꼬물락꼬물락 자라가는데 누구 형상으로 자라가요? 옆집 아저씨? 자기 아빠 형상 닮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이 예수님께서 복이란 건데 복 자체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같으면 우리 안에서 꼬물락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아이가 10달 다 됐어. 이 아이가 온전한 모습으로 됐을 때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 지금 세 사람이 이해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지. 지금 뭐냐면은 이 역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사람이 뭐냐 출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천연국에 가가지고서 알라로 사는 거, 알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사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신부가. 그 천연한계 가서 또 자라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천연한계는 그렇게 안 해요. 천연한계는 없어. 애기 보고 예수님 신부라 그래요? 아니라니까. 신부라 이렇게 할 때는 신랑과 동격이 돼야 돼. 같은 수준이 돼야 결혼이 되지. 저 은별이하고 결혼할까요? 안 되잖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천연왕께서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신부 자격으로 하잖아요. 그럼 신부 자격이 되려면 뭐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복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걸 자라가게. 그것이 곧 뭐냐?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죄를 참 싫어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 그거 안 해. 안 해. 이거 하는 거예요. 세상과 멀리 하고 약간 그러다 올것 같으면 세상과 멀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갈게요? 어디 가깝겠어요? 세상과 멀어지면 어디와 가까워요? 하늘과 가까워지지. 이해되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서 거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퐁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홀연히 변화돼가지고서 하늘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서 올라가 짜짓게 있는 거 그거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정한 달이 차야지 출생을 할 수 있어. 달이 차야지. 그럼 그 생명이 출생하기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뭐 해야 돼요? 자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간이 있죠. 그럼 우리 이 역사가 곧 뭐냐? 엄마 뱃속에 출생하는 그 기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출생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하늘로 오는 장막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의 몸을 덧입고 갈 때면 그때는 이건 뭐냐? 그 사람은 누구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입혀주는 옷이 흰 드레스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결혼식 때 흰 드레스 입죠. 원래 신부가 입는 건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의의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한단 말이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막 색깔이 들은 걸 그런 거 입지. 원래는 뭐냐? 흰 거 입는 거, 흰 거. 여자가 입어야 될 옷은, 결혼식 때 입는 옷은 흰 드레스, 흰 드레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 왔으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 신부들에게 뭐를 입혀준다 그래요? 빛나고 흰 뭐를 입혀준다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흰 세마포 있으면 그것은 무슨 옷이다? 신부가 입는 무엇이다? 드레스예요, 드레스.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천연왕국에 갈 때는 전부 예수님의 신부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창세전에 자기 신부 찾으러 오잖아요. 자기 신부 찾으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가지고서 네 신부대로 하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은 아들은 자기 신부를 몰라요. 아버지가 신부감을 딱 정해놓고 때가 되면 그 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가봐라. 네 신부가 있다. 신부.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말고 우리 고향에 가라. 네 엄마 고향에 가라. 네 엄마 고향에 가면 그거 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란에 왜 갔어요? 누구 찾으러 갔어요? 신부 찾으러 갔지. 신부 찾으러. 그 신부 찾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곱이 거기서 신부 찾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원래 그 자리 오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오죠. 베델로 오죠. 그죠? 그리로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다가 신부 찾으러 이 땅에 신부 찾으러 왔다가 그 신부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 그걸 지금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뭐 하냐? 자기 신부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 따라오는데 전부 무슨 옷을 입었다 그래요? 성경도 좀 안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전부 따라오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 옷 입어요? 흰 옷 입어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따라오죠. 그럼 흰 옷을 누가 입는다 그랬어요? 신부들이지. 그럼 우리도 밑에 있는, 있는 자들도 뭐 하냐? 전부 호련이 뭐가 되느냐? 변화된다는 얘기는 의인으로서 변화되잖아요. 그게 흰 옷 입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복 자체인데 그 예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시편 이야기예요. 시편 이야기. 그럼 삶이 먼저예요? 사랑받음이 먼저예요? 복받음이 먼저예요? 그게 복을 받는 게 먼저잖아요. 그럼 복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지. 아멘? 네.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건 뭐냐? 여기에서 뭐 하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이런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그거 성경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 복이 복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이것이 하나로 생각하는데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아샤라는 복이 있는데 바라크라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건 선포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칭의의 복이에요. 그래서 바라크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복 빈다 이런 거 하나님 가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자, 이 복이 최성원이한테 가라 이럴 것 같으면 그 복은 꼼짝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 구원하러 보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냈죠. 그죠? 자기 백성을.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죄 아래 있잖아요. 그죠?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있는 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죄 없애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그 죄 없애는 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하고 우리 안에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더러워서 죄 더러워서 이게 뭐 예수님 동거하고 싶으면 못해. 그래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이 죄 뭐 죄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죄를 없애는 거. 죄를 없애는 이걸 죄를 없애는 게 우리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뭐 하느냐? 우리가 한 것을 여겨 주신다. 이걸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다 그러는 거.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거. 이걸 칭의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첫째 바라크라는 복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라크라는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이걸 받아, 이 순서가 있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선포적인 거예요, 선포적인 거.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분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만 의로워요. 그게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뭐하냐, 죄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하는데 그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십자가 데려가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그럼 우리도 예수를 그 순서가 있어. 먼저 어떤 예수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맞아야 되겠죠. 그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죽었어요? 우리가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잖아요. 이걸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요 믿어지게 해주는 요것이 곧 뭐냐? 바라크 복이야. 바라크. 여기 딱 복을 받으면은, 아,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났네. 이게 믿어져. 이게 의의 복이야. 의의 복.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지게 해주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에게, 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이렇게 될 때 그 복이 우리 안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아멘이네. 이게 믿어진다고,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비록 내 꼬라지는 죄 아래 있는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의롭다, 영심을 입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라는 놈은 너 죄인이잖아. 그러거든 네가 무슨 신자라고 말하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당당히 뭐하냐? 맞아, 내 꼬라지는 죄가 맞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않카라.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왜 네가 지랄이고? 마귀한테는 지랄이고 해도 괜찮아요. 마귀한테 경어 쓰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할 때 경어 썼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말하죠. 반말은 누가 해요? 창조주만이 반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요? 창조주만이 반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명을 주신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반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막 반말을 이렇게 하대하고 그런 데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거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 이걸 뭐라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신 그 언어의 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상학적으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반말한다 안 한다. 뭐 요새는 니네들이 돼가지고서 막 그러는데, 원칙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다 성경적으로 했을 때는 남편은 하나님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것도, 이걸 하대하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니, 저 에베소서 5장이 안 그러냐고, 지금 남자와 여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존댓말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건 남이지. 예수님이 남이면 좋겠어요? 내 신라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라이면 좋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존경으로 썩여야 되겠어요? 반말해야 되겠어요? 반말은,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서 무시하지. 지금 이제 뭡니까? 여권 운동하는 이런 여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거 반말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들어가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할 거면 여러분들 기절해야 된다니까. 와 이러세요 지금. 내가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와가지고 뭐 묻고 그러세요? 그냥 들어오면 되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 남편 퇴근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똑똑똑해 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최선 집장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주인으로 오잖아. 주인이 자기 집에 오는데 무슨 그 뭐 들어가 되겠습니까? 있어요. 그냥 쑥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반말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말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인데, 꼭 이게 남편은 반말하고 여자는 뭐 경어 쓰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박수홍이하고 그 요번에 뭐 박수홍이 그 결혼한 거 23년 차인가 이렇게 됐다는데 둘이 그냥 말 트더라고. 그럼 박수영이가 그 자기 아내 보고 말 트는 거, 말 놓는 거 보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말을 놔줘야 돼요. 맨날 오빠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거 왜 살아요, 그거? 그걸 의미를 아시라고. 제 말 뜻을 알겠어요? 또 갑자기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존대 하지 마세요. 그럼 낯서니까 늘 하던 대로 하세요. 하는 대로 한데 영적 의미만 제대로 아시라고. 영적 의미만. 그래서 이 바라크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줄 때 너 의로워. 이건 선포예요. 선포. 이게 먼저 와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아샤르라는 이 복이 있는데, 이 아샤르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는 자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샤르라는 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 하늘의 은사들이 따라와. 성령의 은사들이 따라온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성령의 은사들이 따라와. 그럼 성령의 은사는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복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회성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 번 딱 끝나면 돼. 이게 너 내 거 하면 끝나면 돼. 그 다음에 아샤라는 복은 너 내 것이니까 이제는 내 것으로 네가 살아야 안 되냐? 그러면 이때부터는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편은 매달 뭐 줘요? 돈 갖다 주지요? 왜 그래요? 그 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남한테 주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만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내한테 줘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새끼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한테 줘요? 옆집 아줌마한테 안 준다니, 그거는 내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야. 내 새끼를 키우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그걸 가지고 옆집 아저씨 주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돼요? 자기 새끼 키워야지. 살림살이 해야지, 살림살이. 아멘? 그럼 월급 한 번만 줘요? 매달 줘요? 매달 줘요. 한 번 받는 게 좋아요? 매달 받아야 돼요? 윤경수 집사님 멤버 한 번 받아야 돼요? 매달 받아야 돼요? 매일 주면 더 좋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여겨주실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주신다니까. 이 생명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늘의 다양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줄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이거 똑같아요.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젖을 먹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젖먹이지 않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그럼 젖은 한 번 먹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라가지요. 자라가지요. 그 계속 밥을 먹이고 젖을 먹이는 고로한 상태를 아샤르라는 복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아로, 예수님의 새끼로 낳았을 것 같으면 그거 먹여 살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돼요? 남자가 해야 돼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모든 가정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곤 했을 때에 창세기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보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것이 달라.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같이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 이건 여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뭐예요? 그 다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달라요. 여자는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알을 낳는 저주를 받았죠. 그죠? 남자는 뭐예요?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먹여 살리는 복을. 이게 원래 성경적으로 있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위치라니까. 그 원래 우리가 뭡니까 지금은 산업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원래 올라갈 것 같으면 원래 노동은 누가 하느냐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농사 다 짓고 여자는 그래서 여자를 안주인이라 그러고 남자를 바깥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안방을 누가 차지하고 살았어요? 안주인이 차지하고 샀지. 바깥주인은 어디에 살겠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게 가정제도가 그렇다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권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이 안방 마님이 돼가지고 모든 집안 살림을 다 해야 돼. 남자는 뭐 하느냐 그 집안을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공급해줘. 쌀을 공급해주고 계속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들 속에서 남자는 나가서 돈 벌면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이 돈은 누구한테 준다?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그걸 가지고 그 범위 속에서 쪼개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내 본분이라니까. 그래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는 여자들이 돈 벌러 나가죠. 이런 거 보세요. 여자가 돈 벌기 시작하면은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발언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지금 이 시대 발언권은 어디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죠. 중국에 보면은 그 실제 그 얘기예요. 중국에서는 말이 배우고 똑똑한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가요. 기피 대상 1호라. 잘난 여자들이. 남자들이 싫어해. 왜? 그거 했다 할 것 같으면 중전 모시고 살아야 돼. 그게 결국은 뭐냐? 경제권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 얘기하니까 남자 알기로 우습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다 그 의미, 그 똑같은 의미라니까. 우리가 힘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먹고 배부름이 반드시 타락의 지름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의 지름길로. 그걸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식으로 내가 의의가 있으면 예수 떠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밀어냈느냐? 자기 의의가 있어서 밀어낸 거예요. 자기 의의. 그 자기 의의를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게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여자가 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할 때에 여자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줬고 명령을 줬고 아담에게 남자에게는 그 가족을 부양하도록끔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능력이라. 성경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그래서 남자가 피땀 흘려가지고 여자를 먹이 살고 여자는 남편이 벌어준 걸 가지고서 남편의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가경의 하늘의 은사들을 주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아들을 지금 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를 잘 키우라고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는 일을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요.
아멘? 성령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한국교회 기도 노자들 같이 지 잘난 거 지 드러내라. 이거는 전부 가짜라니까. 그거 가짜. 진짜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누구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참 드러나야 돼. 나는 죄하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정 반대로 나타나잖아. 지가 자꾸 드러나지, 지가. 꼭 지가 와서 내 능력 행하는 자로서 내한테 기도 받으면 되고 내가 뭐 해주면 이런 거 생각. 그러니까 교인들 또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전화 떨어져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같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전화할 것 같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뭐라 대답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를 무당으로 여기는 것이 대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래요. 집사님 후기에는 예수님 죽었어요. 구약은 그런 게 가능해요. 구약은. 신약은. 누구라도 다 지금 그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 와 있잖아. 근데 왜 어떤 사람에게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가가지고 그걸 대가리 뒤밀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절대 내가 안수를 안 해줘. 저 가면은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내가 안 해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안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 난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 그럼 내가 무당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을 무당짓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비 입장에서, 아비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는 것이 있잖아요. 바라크의 복이 먼저 주어지고 바라크의 복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복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샤르라니까 이게. 그럼 이 아샤르의 복은 계속 와야 돼요. 참 한 번 오고 말아야 돼.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되지,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아샤르의 복은 계속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멘? 그럼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것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것도 나타나고. 아멘? 그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성품적으로도 바뀌어요. 사역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고 또한 마음은 뭐냐?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마음에 너그러움이 생겨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긴다니까.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나로 뭐 하느냐?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나를 넉넉하게 만들어져. 촉촉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랑받은 여자들은 목소리가 그냥 목소리가 아니고 앙냥냥 하는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코맹맹이 소리를. 그게 애교 섞인 소리로. 이건 애교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어느 날 안 하던 짓을 한다. 앵앵 할 것 같으면, 아, 남, 그게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부유할 때,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할 때 뭐 하냐. 내 말투가 달라져. 그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자비로운 말, 이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실력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복의 근원이신 그분 실력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 실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롭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걸 내보냄으로 인해서 나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걸 행하고 나서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애용 많이 해주세요. 그러라고. 나 좀 애용 많이 해주세요. 나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몸뚱이를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받은 여인처럼 뭐가 나온다? 애교가 나오죠. 넉넉함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애교가 없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문이다. 사랑받는 여자래야만 애교가 나와요. 사랑받지 않으면 절대 애교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제가 또 말하는 애교는 저 술집 아가씨들이 말하는 애교 이거 달라. 그거는 돈 뜯어내려는 애교고 원초적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애교가 있다. 이거는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니까. 자기 사랑을 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현사이라는 현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나로 알고 계속 뭐냐 생수의 강이 돼가지고서 계속 흘러내는 거예요. 흘러내는 게 흘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흘러낼 때마다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아내가 은혜 받으면은 누가 혜택을 본다? 남편의 혜택을 보죠. 그러면 제대로 머리 박힌 남편일 것 같으면 그 아내를 어느 자리에 계속 밀어넣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밀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연속국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정나고 목사님 설교를 좀 들으라. 계속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그럼 이걸 역지사지로.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밀어넣어야지. 은혜를 받아보세요. 설거지도 하고 가죠. 아이고, 난 어제 우리 저 김현우 입사님 요 설거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한참을 내가 봤어.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아닌데. 그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어떻게? 옛날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다니.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러잖아. 여자들한테 그거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내 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근데 여자가 그걸 믿고 왔다. 근데 물 한 방울 안 묻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서 장갑 사줬잖아. 고무장갑 사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본인이 지금 뭐 아내를 앉혀있고 자기가 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이야 하나님 은혜가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 크,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닦고 하는 거 그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열심히 은혜 받으셔야 돼. 열심히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못 받아보세요. 해보세요. 신경을 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전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도에서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죠. 자발적으로 한다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남전도 회장이 그랬죠.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원래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 은혜 자리를 끌고 온다니까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하다가 보면 또 은혜가 돼. 그 은혜라는 그런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죄도 전염성이 있지만 은혜와 감사도 전염성이 있어.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을 것 같은 건 여러분들도 또 꿈을 또 얻어먹는 혜택이 있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옆에 있을 것 같으면 같이 벼락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예수라는 복 자체를 우리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게 하고 의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오만한 자에 들지 않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대로 뭐하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볼 것 같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나로 하여금 뭐 하냐? 이 말씀이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적인 것도 뱉어내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도 뱉어내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들이 봉사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찬송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전기와 같아요. 전기. 전기는 어떤 전기든지 꼽으면 꼽는 대로 나온다니까. 선풍기에 꼽으면 바람이 나오고 히터에 꼽으면 뜨뜻함이 나오고 밥솥에 꽂히면 밥이 되고 이게 전기잖아. 전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저 뭡니까 한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 저 사람 지금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품고 있어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여러분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서방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만 하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게 만들지.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받으면은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꾸 알려줘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끌려가게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죄인에게라도 가지 말게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깨를 쫓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누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 싫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두세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뒷담화 까고 했잖아요. 우리 최성은 집사님 말 빌릴 것 같으면 신정동에 있을 것 같으면 예배 끝나고 나올 것 같으면 무슨 인간들이 목사 욕하기에 밥 처먹고 나가지고 목사를 욕하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지요. 참여를 안 하지요. 같이 침 튀기면서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유상조예요. 유유상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내 실력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싫은 거예요. 누가 욕하고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싫어. 악인의 그 도모하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니까. 그건 저주받은 자들이 모임이니까 너는 이쪽으로 와라. 복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피할 거 피하게 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모르잖아. 우리 안에 주님이 그거를 다 선별해서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취할 거 취하게 하시고 앉을 때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걸 주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어제도 우리 포항에서 우리 최성원 집사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목사님 마지막 날인데 그냥 보내기는 그렇잖아요. 우리 과메기 사가지고 갈 때 과메기 파티합시다. 참고로 난 과메기를 싫어하는데 근데 어제 과메기를 가졌는데 억수로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 비리지 않고 진짜 맛나게 먹었거든요. 다음에 또 예약된 게 이제 아구찜이 예약돼 있다니까.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러는 거예요. 너도지 그러는 거예요.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누구한테 고맙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잘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잘 먹는 거 보니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잘 잡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주방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차려놓은 음식을 다 남기지 않고 잘 먹을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그 다음에 더 잘 차리고 싶다. 대충대충 차리고 싶다. 더 잘 차리고 싶죠. 왜? 먹는 게 너무 고맙고 이쁘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자리를 앉아야 될 자리를 멀리 할 자 가까이 할 자를 예수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그래 이 비유를 여러분 속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본다고 내가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사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한국식으로 얘기할 때 영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영이 같다. 영이 다르면 사귐이 있다 없다. 영이 다른 사람은 절대 만나기 싫어요. 내 안에 내가 나를 거부한다니까 그런 사람은 싫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옳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있냐고. 못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가족일지라도 영이 다르면 싫다니까. 과거에 우리 율법 안에서는 몰랐지. 은혜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싫은 거예요. 오히려 같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낫지. 그게 친형제와 같지. 우리는 다 있어요. 하늘의 형제가 있고 땅의 형제가 있잖아요. 육으로 난 형제가 있고 영으로 난 형제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사귀는 사귐을 가져야 될 형제는 어디예요? 위로부터 난 형제, 위로부터 난 형제. 그게 진짜라니까, 진짜. 육은 허상이고 템플러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복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귐을 가질 자, 멀리 할 자를 다 하신다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뛰듯이 서로서로 그 안에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만나면 그냥 좋아.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하루 종일 그러잖아. 그냥 좋아가지고서.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저 인간들은 뭐 하는 것인데. 그게 그 안에 이게 나로 하여금 기쁘고 춤추게 하는 분이 그렇게 같이 만나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교제한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복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럼 이 시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 다 복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 합당치 않으리라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당신 속에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다 보면 그게 미안해가지고 안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자각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세요.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토해내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섬김이 아니에요. 내 섬김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첫째 무슨 복? 바라크 복. 바라크의 이 복은 무슨 복이다? 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계속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복 안에 사셔야 돼. 이건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샤라의 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 생명의 그 기운들을 여러분들이 유출하며 살아가는 그게 복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늘 의식하시고서 아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래 주님의 지금 신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신부로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은행, 심사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돼 있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럴 땐 여러분들은 순종을 하시라고. 내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오는데 이걸 어거지로 불순종해 보세요. 역행을 해 보세요. 반드시 이상한 일들이 생겨. 내가 힘이 들어. 내 마음에 선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역행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냐. 힘이 들어져요. 이건 알아. 이게 본인이 안다니까 그것을. 그래서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성냥이라 그래. 성냥. 누가 그렇게 한다? 복이신 분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죄 짓는데 그거 가만 내버려도 죄 짓는 일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땅에 같이 쫓아가지 말고 너는 하늘의 백성 아이가 네 몸을 가지고서 응? 응?
마귀가 정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참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하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거녀하심에 넘어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쉼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복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잠재우게 하지 마시고 그분 속에서 날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로 눈뜨게 했으니까 새해 시작하게 했으니까 올 한해도 여름 예수님과 예수님이 안소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마라소가 돼가지고 열심히 두 분이서 멍에 매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스메스로 가시자고. 아멘. 좌로는 오라 치우치지 말고 함께 가시죠. 그렇게 했을 때 내년 이맘때 또 내년 1월 1일 때 또 이 설교를 가지고 또 리바이벌 할 때 그때는 그때 당시 그때 설교를 또 다시 해야 되지.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또 알았사오니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것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복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